여기 앞에 있는 이 쓰레기 2인방 때문에 갑자기 구매하다가 말고 락돌로 바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지금 새벽 6시인데 저는 지금 언디핏 리얼 캠핑 하려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지부스트 350 플레이가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캠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뒤에 의자 보이십니까? 이게 약간 미국 캠핑의 현 주소인데 아무도 안 기다리고 그냥 저렇게 다 의자만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맨 앞에 줄 섰더니 차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미 다 줄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홉 번째로 아마 줄을 서게 될 것 같은데요.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의자에 한 3명? 많게는 막 4명씩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고 다음에 상황을 봐서 더 기다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어제 여기 10시 정도에 밤 10시 정도에 지나갔었는데 그때 의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의자를 놓을 걸 그랬네요. 아무튼 일단은 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기 사람이 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차에서 자기네 말로는 자기네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발매 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줄 서는 사람들도 좀 꽤 많이 생겼네요. 한 7시까지는 거의 아무도 없고 그냥 저 혼자만 서 있다가 3시간 반 정도 남으니까 그래도 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이고 아까 앞에 어떤 사람이 이제 두 명이 껴서 쓰려고 하니까 막 성질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누가 추가적으로 끼진 않을 것 같아서 두 번이면은 구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3시간 반 정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 새벽엔 좀 추웠는데 지금은 날이 좀 따뜻해져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지금 아디다스 공홈에서 클레이를 발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가 계속 웨이팅룸에 걸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은 서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30분 전에 이제 대부분 스태프들이 나와서 문을 여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1번이랑 2번은 정말 의자만 놓고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진 않네요.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계속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와서 기다리고 있고 드디어 1번도 왔는데 1번은 중국 사람이었네요. 굉장히 막 줄을 이상하게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앞번호들은 굉장히 줄이 깔끔하고 방금 전에 한번 싸움이 났었는데 아마 중간에 누가 끼어들려고 해서 그런지 주먹질을 하고 아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캠핑 자주 하고 좋아하지만 신발 때문에 주먹질까지 하는 거는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구매 거의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매 아마 언디핏은 안쪽에는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가능하면은 나오는 장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신발은 직접 받자마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게요. 지금 직원이 나와가지고 문만 열었을 뿐인데
그냥 앞에나 옆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시에 다 새치기를 해가지고 제가 9번으로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지금 뒤에 보실까요? 거의 뭐 30명 가까이 제 앞에 서 있어요. 새치기를 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20명이 새치기를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직원 오는 거 영상 촬영하느라고 또 새치기 하네요 옆에서. 와 진짜 너무 심하네요 정말. 아 근데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쓰레기 6인방 때문에 갑자기 구매하다가 말고 락돌로 바뀌었어요. 11족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한 50명 서 있는데 제 앞에서 30명 이상 구매를 하고 저는 지금 라프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나네. 라플까지 지금 전부 다 끝났는데요. 라플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쪽지 줘가지고 나눠줘서 했는데 라플 안 됐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실 그 12 사이즈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가지고 구하는 데는 실패했네요. 다른 방법을 이용하던 리셀을 하던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예요. 아 진짜 막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지경인데 미국이 문화가 이렇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캠핑 문화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베이프에서도 얘기했지만 새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걸 되게 당연시하고 막 뻔뻔하고 욕하고 싸우고 막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아무튼 오늘 그 라플이나 신발 구매는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나중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